아, 여기 산 중에 사는 자연인님 댁에 왔는데요. 물이 엄청 시원하네. 이야. 어? 이야, 물이 칼칼칼칼. 그래? 물 한 바가지. 드셔보세요. 아, 시원해요? 나랑살 너무 예쁠걸? 아, 보리샘물처럼 약속물 한데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칼칼칼. 왜 깨를 여기다 담가놨지? 안녕하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놨지? 깨를? 응? 아. 왜? 여기 빈집 있어. 아니, 저. 처갓집이 빈집이야? 장님이 장님 사서 좋아했어요. 아, 이양아. 들깨는 왜 여기다 물에 담가 놓으신 거지? 이양아,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응? 들깨는 예. 여기는 나무가 벌벌해. 와, 진짜 야. 나무 하나는 아주 부자네요. 네, 그래. 나무 부자시네. 나무 부자. 이거 봐봐. 가마솥이 엄청 크다. 이야. 농사는 뭐 했나? 아유, 농산물 엄청납니다. 그냥 하우스 안에 지금 아 온갖 농작물을 다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야, 우와, 고추가 아주 엄청 크니 잘 됐어요. 아, 이쪽에는 이 꽃이 핀 나무가 뭐지? 꽃이 가득 폈네요. 고추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건 무슨 꽃이에요? 저 이거 하얀 꽃? 꽃이 엄청 많네. 꽃밭이네. 하우스에. 저게? 이게 다 뭐예요? 어느리. 어느리가 뭐야? 어수리? 어수리? 어수리. 아, 이게 어수리예요? 그럼 어수리 꽃은 뭐하지? 어? 저 씨를 받나? 이것도 저 씨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 고추 봐. 이 어느리. 어수리구나. 어수리 꽃이래요. 저거 이제 씨 받아서 나물 심어서 봄에 팔려나 보다. 이 집이 산채 나물 많이. 세상에, 이 나무 해놓은 거 좀 보세요. 통나무를 통째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다, 의자. 와. 통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야.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그, 해놓은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무 색깔이 틀려요. 요새한 거는 이제 밑에다 해놓고, 오래된 거는 먼저 쓰시려고 이렇게 자리 바꿔놨나 봐요. 저게 호박인가? 여기 노란 호박도 있네요. 개똥참인 줄 알았더니 호박입니다. 고추 농사도 잘 되어서 자연광으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태양초네. 예. 네. 고추를 이렇게. 어우, 고추가 엄청 커. 뜨거워라. 이야, 야야야. 한 뼘, 한 뼘이 돼, 한 뼘. 고추가 엄청 큽니다. 옥수수는 이거 쪄서 말리는 건가 봐요, 지금. 옥수수도 찌고 있고.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됐네요, 이 집에는. 이야. 이게, 키도 엄청 커요, 고추가. 완전 맷단을 해서 이렇게. 고추 나무네, 나무. 제 키보다, 어우, 한 1m 80은 되나봐요. 고추가 키가 엄청 커요. 이런 키 큰 고추는 처음이네. 키가, 우리 키가. 내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이고야. 근데 고추 따기는 쉽겠다. 이렇게 크니까. 위에 열리면 이렇게 서서 따면 돼요. 와. 새빨간 방울 토마토가 개 땅에 떨어지네요. 아깝다. 토마토가요, 새빨갛게 익었는데 땅에 안 따먹어서 다 떨어졌어요. 새빨간 고추, 토마토. 아, 이거는 벌통 그거다. 그쵸? 벌통.
여기 방아쇠 막. 하우스에서 뭔 고추가 무슨 고추나무가 이렇게 커요? 1m 80이야 80인데 이거 고추 따기는 쉽겠네 이렇게 넓어가지고 나무 뭉태기야 나무 이 나무 좀 봐 참 이게 엄청 오래된 거 같네 전부 나무 여기는 진짜 태양초네 태양초 말리는 거네 예, 예. 순수한 태양초를 말리고 있습니다 잘 마르고 있겠죠? 잘 마르죠? 빛깔이 너무 좋습니다. 조루도 이렇게 있고 하우스가 엄청 커요. 나무 이렇게 쌓아놔도 비도 안 맞고 이 화력이 얼마나 좋을까요? 겨울에는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이렇게 농기구도 많네요. 호미도 이렇게 많고요. 네. 나무가 이 뒤에도 있어요. 이야. 이거는 뭐지? 옛날에 쓰던 농기계 같은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폐타이어도 이렇게 쌓아 놓으셨습니다. 고무통이 엄청 큽니다. 여기다가 예전에 어디 백령도 갔더니 이런 큰 고무통에다가 까마리 액젓을 담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항아리에서 장냄새가 폴폴 납니다. 볕이 좋아서 장들이 잘 장독대에서 익어가고 있어요. 우와, 완전 토종 만든 장단지입니다. 된장 냄새, 간장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혼자 사시면서 고추 농사도 짓고 봄이면은 고로쇠물도 받고 이렇게 항아리에 된장도 담으시고 이렇게 사시나 봅니다. 이건 고무통이 엄청 커요. 항아리도 많고 정겨운 시골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